세계에서 제일 큰 동상인 스태츄 오브 유니티, 통일의 동상 한번 알아봤고요. 온 김에 주변에 뭐 있나 한번 볼게요. 엄청나게 큰 댐입니다, 여기는. 스케일이 장난 아닌데? 저는 인도에는 가본 적이 없는데, 인도도 참 여행하면은 무궁무진하게 볼 곳이 있는, 볼 게 정말 무궁무진한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이렇게 운하를 파놨나요? 어디까지 있는 거야 이게? 야, 운하가 엄청 긴데요? 이 운하가 강을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고 있는 거지? 여기는 배가 다니는 통로는 아니고 그냥 물이 건너갈 수 있게 한 다리네요. 신기하다. 물을 건너는 물. 물이 지나가는 다리였어요. 이건 이런 거는 정말 신기하다. 저는 진짜 처음 보는 모습이에요. 큰 댐에서 이 물을 끌어오는 게 상당히 중요한가 봐요. 이 강 건너편에도 이 물을 계속 끌어와야 되니까 이렇게 다리를 연결해서 물이 계속 흐를 수 있게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. 그냥 파이프로 연결하기에는 좀 규모가 커서 이렇게 다리를 통해서 건너가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어떤 높이 차이 그런 문제도 있겠죠. 가운데 보호 같은 것도 하나 있고요. 지금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모르겠네. 엄청나게 긴 운하예요 지금. 어디서부터 온 거야 이게? 잃어버렸다. 보시면은 아까 스태츄 오브 유니티, 통일의 동상에서부터 운하가 시작합니다. 여기서부터. 이야, 엄청나네. 위에까지 지금 계속 이어져 있는 것 같죠? 계속 이어져 있어. 쭉 이렇게 쭉. 와, 이거 스케일이 장난 아닌데? 끝이 어디야? 또 있네, 또 있네. 갈림길도 있고. 아까 그 댐이 굉장히 중요한 댐이었네요. 이 운하의 출발점이야. 근데 운하가, 와, 끝도 없어요. 지금 인도 한 서쪽 중서부에서 북쪽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. 여기가 인도의 젖줄이네, 완전히. 폭이 확실히 이 북쪽까지 올라오니까 폭은 좀 좁아졌거든요. 여기도 지하로 다 연결돼 있어요, 이 강이. 운하가 지하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. 와, 스케일이 인도도 장난이 아니네요. 이 물로 다 농사짓고 그렇게 사나봐요. 여기쯤 오니까 이제 진짜 좁아졌다. 더 이상 이제 찾아보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,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운하 같아요. 그 폭이 넓다는 게 아니라 길이로 따졌을 땐 와, 세계 최대인 것 같은데 이거? 곳곳에 이렇게 터널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걸 만들어 놨어요. 이 강이 지나갈 수 있게. 이 운하루 주변으로 이렇게 농경지가 발달이 되어 있네요. 이거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? 진짜 대단하다. 이렇게 운하가 갈라져 있는 중간에 또 물이 갈라져 나오는 그런 수로가 보이죠? 여기는 지금 땅이 말라 있는데 원래는 비가 많이 오면은 물이 흐르는 그런 지형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땅 아래로 운하가 흐를 수 있게 파놨네요. 와,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죠? 이쪽은 지금 강 바닥이 말라 있고 아마 우기 때만 물이 들어차는 곳 같은데 규모가 상당히 크네요. 아마 인도 대륙을 이렇게 흘러서 모여든 강물이 이렇게 범람해서 오면은 상당히 큰 규모로 흘러내려오는 것 같습니다. 곳곳에 보면은 이렇게 운하 터널을 만들어 놨어요. 아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 운하를 어떤 수상교통수단으로도 이용하면 좋겠지만, 배가 다닐 수 있게. 그러자면은 아마 저런 터널 같은 걸 더 높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
통행에도 불편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아마 활용을 하지 못한 게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. 엄청나게 긴 인도의 운하 모습을 보고 계세요. 우리나라에 있는 경인운하 이런 거는 뭐 100분의 1이나 들려나? 비교가 안 되네요. 아까 봤던 게 여기였나요? 여기도 지금 있는 것 같죠? 강을 건너는 강을 건너는 운하. 아, 이번에는 이 자연하천이 운하의 위로 지나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네요. 이 자연하천의 지하로 운하가 지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. 지금 강 바닥이 말라서 이렇게 운하 터널에 지붕 콘크리트 모습이 드러나 있네요. 정말 공사비 이거 얼마나 들었을지 가늠이 안 되네요. 우리나라에서는 볼수 없는 신기한 구조물입니다. 여기는 이제 운하의 폭이 제법 커요. 완전히 강과 강이 교차하는 그런 모습이죠. 자연하천의 아래로 터널을 파서 운하의 물이 지나가게끔 만들어져 있어요. 근데 지금 자연하천에도 수량이 좀 있어서 강과 강이 교차해서 흐르는 아주 신기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인도가 되게 좀못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래도 진짜 큰 나라예요. 이런 대규모 토목공사를 할수 있을 만큼 또 그런 힘이 있는 나라라는 거죠. 강이 교차되어 지나가는 강의 교차로. 강과 운하가 교차해서 지나가는 곳. 신기한 구조물의 모습입니다. 이 정도 규모의 운하면은 정말 국가적인 명운을 걸고 도전해야 할 토목공사가 아닌가 싶어요. 그 정도로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. 반대로 가고 있었어. 어쩐지 수로가 점점 좁아지더라. 이렇게 위성으로 봐도 선명하게 운하가 보일 정도로 규모가 상당히 큰 운하죠. 하늘에서 보면은 마치 고속도로처럼 쭉 뻗어 있어요. 여기는 자연하천이 운하의 아래로 지나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네요. 그리고 운하에서 또 자연하천으로 물이 통할 수 있게 연결되어 있는 수로도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. 아주 일자 반듯하게 운하를 잘 파놨어요. 여기가 처음에 봤던 그 교차하는 곳 같죠? 고속도로처럼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운하의 모습입니다. 이제 거의 다온것 같아요. 댐과 연결되는 지점까지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. 이 사진 한번 보고 갈까요? 아, 이렇게 생겼구나. 아, 이 정도로 폭이 넓으네요. 네, 이 운하가 호수와 만나는 지점까지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. 바로 이곳이죠. 여기서 이 운하가 시작되는 거예요. 여기 댐에서 이 운하가 시작돼서 인도 북부로 쭉 뻗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. 여기도 댐 같은 게 하나 있고요. 여기 이름이 나르마다 운하였어요. 나르마다 운하. 나르마다 강에 있는 나르마다 운하를 살펴봤습니다. 샤르다르 사로밧 댐 저수지가 있고, 샤르다르 사로밧 댐이 있고, 그 위에 나르마다 운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댐 앞에는 세계 최대의 동상, 스태츄 오브 유니티, 통일의 동상이 나르마다 강변에 위치해 있어요.
뭐야, 이게 인도에서 두 번째로 긴 운하였어? 네, 이 나르마다 강에서 시작된 나르마다 운하가 인도 북부로 이렇게 쭉 뻗쳐가는데, 이게 인도에서 두 번째로 긴 운하래요. 한 530km 정도 되는데 길이가. 근데 인도에서 두 번째다. 와, 첫 번째 운하, 제일 긴 운하는 어디일까요? 거기까지는 제가 찾아보지 않았는데, 이렇게 긴데 인도에서 두 번째 운하라고?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토목공사를, 긴 운하를 두 개나 만들 수 있는 인도도 참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배만 다닐 수 있게 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쉽죠? 네,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동상이라는 스태츄 오브 유니티, 그리고 인도 나르마다 강에서 나온 나르마다 운하, 인도에서 두 번째로 긴 운하를 살펴보았습니다. 강을 건너는 운하 육교, 강을 건너는 강 육교가 좀 인상적인 모습이었어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